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최근 일부 도의원님들의 일탈로 좀 눈총을 사고 있기는 한데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취임 1년을 맞은 김경학 도의회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회와 함께 먼저 도민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예, 뭐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애정어린 질책과 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어려운 시기에 12대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예, 신삼중고라 할 수 있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45분의 의원님들이 저마다 가진 의정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장님의 취임 1년은 곧 12대 도의회의 출범 1년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회 이렇게 돌아보면 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뭐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또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 등이 있는데, 지난 1년을 도의회 의장으로서 돌아보고 도의회로서 1년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쉴 틈 없이 달려온 1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 출신 지사와 또 민주당 출신 의장, 또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대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많이 좀 이제 매끄럽질 못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컸습니다. 네.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지사와 의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협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설정책협의를 가동을 해서 공동국비 확보단도 운영을 하고 규제개혁 TF도 운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의원님의 일탈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사과가 최근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 도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은 하시는 게 괜찮을까요? 예,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일부 의원의 일탈로 인해서 도민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또 스스로 자정 노력도 강화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에게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자정 노력이라든지 뭐 자기 반성들이 필요하다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의회 내부에서는 어떤 자정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윤리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다양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이제 처벌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우리 스스로도 좀 강하게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의 임기가 어쨌든 2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년이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도정의 한 축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될 건데, 남은 1년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예, 제가 그 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슬로건을 이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결국은 지금 제주도가 이제 상당히 급속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청년층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곧 제주에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은 불필요한 이제 규제를 걷어내고 다양한 젊은 친구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또 다양한 고용, 또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다 그러면 도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균등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예.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쪽에 또한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방송도 방송이 되고 있지만 캠페인을 보니까 그 도의원분들이 수어로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신선한 시도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의원님들도 많이 좀 달라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뭡니까? 농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전달하거나 뜻을 모아가거나 하는 일들에 있어서 수어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홍보물이라든지 캠페인 할 때 수어로 할 수 있도록 네.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영훈 도정도 어쨌든 출범 1년이 됐거든요. 이제는 이제 오영훈 도정을 한번 이제 말 그대로 대의기관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장으로서 한번 오영훈 도정의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잘하는 거는 뭔지 또 아쉬운 거는 또 많을 것 같아서 잘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뭐 우선은 네. 어쨌든 지방의 재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국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의회를 존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갈등 현장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동부 하수 처리장 문제라든가 또 북부 뭡니까 환경 시설 관련해서 거기 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고용을 승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상당히 좀 하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린 수소, 분산 에너지, UAM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특히나 항공 우주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또 하나는 동남아 쪽으로 또 시장을 또 많이 수출 시장을 또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조금 아쉽다고 하거나 도민의 일각의 우려는 뭐냐면 그러한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 현실의 문제,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라든가 1차 산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또 이제 관광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된 걸로 이제 각종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가 하여튼 이런 다양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도민 일각에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지사께서 좀 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상당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의회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함께 또 현재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이 공동의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도와 도정과 도의회는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됐고요. 또 민주당의 다수당을 하는 도와 도의회가 된 것은 도민들이 이 양쪽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이 견제와 균형을 잘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보기에 그런 도민들의 기대에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일부 이제 문제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집행부나 의회가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설 정책 협의를 운영을 해서 공동 국비 확보단을 구성을 해서 노력을 했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또 올 초에는 이제 규제개혁 TF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 이 추경 과정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이제 도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유아 발달 지원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의회에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네. 그 발달 장애인들이 조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이상이 있다 싶을 때 조기에 상담, 개입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치료기관에 대한 안내 또 부모님에 대한 상담까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건 역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보면
물론 어디에 잘잘못을 떠나서 뭐 약간의 파열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봉합이 됐는데요. 문제는 내년 본예산이거든요. 지금 의장님께서 우려를 하십니다만은 세수 감소가 되게 큽니다. 뭐 예. 국비도 물론 예. 크지만 지방 세수 감소도 크게 되면 결국은 내년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뭐 집행부에서부터 더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더 늘어날 것은 뭐 자명한 일인데 그러면 더 힘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더 노골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추경 예. 심사 때 편성 과정에서 예, 어쨌든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예,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찍 예, 다시 이제 뜻을 모았지만 예. 예, 소통 부재가 1차적 원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예, 의장님의 말씀을 끊었던 것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어느 영화를 보면 내가 50, 너가 50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한 70% 잘못했어요. 보면 소통의 주체는 어쨌든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먼저 소통을 해야죠. 근데 이제 추경 때 보면 그거는 집행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어디 잘잘못을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이제 편성을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되는 사업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그것은 풀뿌리 예산이다. 당연하죠. 특히 읍면동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 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또 특히나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예산인데 그거에 대한 협의나 네. 합의가 상당히 부족했다. 의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산 편성이나 심사가 상호 배타적 권한이 돼서는 안 된다.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심사 과정에서도 의회가 이제 집행부 입장을 어느 정도 최소한 이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네. 아마 이제 세입이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결손이 날 걸로 예, 예, 예.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예. 긴축 재정이 이건 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어느 때보다 예.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사께서는 아마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역점을 두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제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실은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혜롭게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서로 양측이 잘 지혜를 모으셔야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공항 관련해서 제주도가 의견서를 상당히 두툼한 의견서를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제주도가 진행해온 이 일련의 과정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네. 도의 의견을 이제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당초에. 네. 그러나 이 지사께서 좀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늦춰지고 해서 7월 말일 날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한 뚜렷한 의견은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주목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끔 아마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사께서 거기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숨골 문제라든가 조류 충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 다섯 개 정도 사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주도의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또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민투표 관련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지사께서는 이것은 이제 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도의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 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민투표를 이렇게 지사가 하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뭐 이 반대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상당히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찬성 반대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쪽에서는 주민투표는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책사업인데 이게 주민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뭐 이런 식의 불가론, 주민투표 불가론을 또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뚜렷하게 입장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또 권한 자체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를 해서 국토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도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사로 하여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든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의회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의회. 네. 그래서 저 이전에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게 의회로 공을 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장님께서는 일단 집행부의 결정을, 집행부의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토부에서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11대를 돌아보면 11대는 이제 갈등 해소 특인가요? 이게 있어서 의회가 나름의 활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는 그럼 이 공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미 찬성 반대가 이제 확연히 나눠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맞느냐? 저에게도 참 특히나 이제 제가 일반 이제 개별 의원인 경우에는 자기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더욱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네. 거기에 뭐 재해 영향 평가, 교통, 네. 뭐 경관, 뭐 모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네. 환경 영향 평가 협의안이 이제 의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의회가 순수하게 이제 의회의 시선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아주 뭡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네. 검증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저는 일련의 어떤 심사 과정, 그런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닌가. 조금씩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그렇죠. 이게 설사 공항이 진행이 되든 네. 무산이 되든 그 이후에 갈등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도와 집행부가 같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것이고 예. 무산이 되면 무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또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입장에서 양쪽이 팽팽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양진영 다 이게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11대 때 투기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서부터 그 이후에 일련의 결과까지 사실은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딱 아까 질문까지 열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열 번째 질문에 대한 의장님의 이 대답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 찬반을 가르기가 상당히 힘든 어쨌든 이 의회와 집행부의 아주 현명한 그런 해결 노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지혜가 있으면 네. 지혜를 주시면 네. 예, 잘 받아안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우리 김경학 조지도의회 의장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웃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진이 제시한 것을 보면 이라는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거 뭐 저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는 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요 두 개의 안을 제시를 해서 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가는 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일단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 작업,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회자께서는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예.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는 들어봤던 거고 예, 저는 하나는 전혀 모르잖아요. 예, 시군 이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일선 기자로 있을 때 예. 했었고 예.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될 때 느꼈던 거고 예. 시읍면은 이거 뭐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네. 답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당연히 1번을 택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두 가지 안 중에 도민에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답을 정해놓고 도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몰아가고 라는 예. 도민 상당수의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우선 저는 왜 이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은 현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게 실제로 도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인지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그게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틀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또 이제 그 문제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행정 서비스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질과 능력이 문제인 건지 자세히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모형을 찾아야 되는데 각기 모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져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중에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고요. 네. 지금 체제에 대한 평가도 너무 없고요. 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민기 교수가 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특히나 이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맞죠. 그분의 그 말씀에 따르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 지표 자체가 오류가 있고 왜곡이 되어 있다. 네, 네. 뭐 이런 또 말씀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우려와 문제 제기에 지금 용역진과 행정체제 개편위에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집행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그동안에 행해져온 숱한 여론조사에도 보면 도민들이 현행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이 체제를 해봤더니 이게 자꾸 제왕적 도지사의 형태로만 가고 있고 이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풀뿌리의 기초행정이 거의 제주도는 사장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군의 읍면체제를 부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정이 없으니 내년 총선 때 빨리 주민투표를 해서 이게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면 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네.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와 자질과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규제의 문제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앴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왜 없앴습니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 네. 또 난맥상 또 이런 것들 또 특히나 이제 기초의회가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육지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지금 특별자치도 되면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 육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치고 지방소멸위기에 빠지지 않는 기초단체가 거의 없을 정도고요. 네. 그 다음 지방재정 역시 네. 정부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상대적으로 제주는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네. 또 재정도 상당히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선택하게끔 판단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소상히 알리고 예? 또 지금 체제가 갖고 있는 것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도 알리고 어쨌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생략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지금 제주시를 이제 둘로 나누거나 네. 서귀포까지는 세 개로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한다 그러면 네. 제주시 같은 경우를 나누게 되면 네. 동제주, 서제주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다음 시청사 위치가 또 첨예한 또 이제 갈등이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네. 서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역 연동을 배제하고 예. 최소한 저는 학이나 외도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주시청사도 동제주청사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명화복은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중심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묻어두고 체제만 얘기한다. 이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예. 기초 이해가 부활되는 것을 예. 도민 여러분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예. 예, 지금 육지부도 사실은 기초 이해가 여러 가지 폐단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의 기초자치단체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도 해온 건 사실이지만 성과도 내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 기억을 더듬으면 제왕적 군수였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네.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기초의회가 부활을 하면 지금 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지금 45명인데 줄여야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없죠. 최소한 네. 이제 20석은 날아가야 된다고 네. 보면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경면, 안덕면, 네. 또 표선면, 또 제주시의 동지역들이 다 선거구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의 이제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되는데 예.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데 네. 이러한 문제들이 소상히 알려지고 네. 그 다음에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런데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최근에 된 강원, 뭐 전북 여기는 다 시군을 그대로 두고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 네. 우리는 사실은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 의원입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사무를 이양하는데 중앙권한을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양받는 데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역시 지금 제주도가 지금 한 4,670여 건의 이제 중앙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이양받았지만 예.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상당히 험로가 예상이 되고 설사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시군하고의 관계 설정 강원도 내에서 그렇겠죠.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모델 어떤 형태로 가야 되나? 이거 지나치게 의장님 편을 제가 두둔한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여론조사를 하면 현 체제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오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뭐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선호하는 모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네. 그건 맞는데 저는 차제의 제주도가 미래를 위한 행정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배제하고 지금 사실 행정체제에 관심 있는 도민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도민이 10%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행정 모델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시한을 내년도 선거다 내후년도 선거다 할 것이 아니고 시한을 못 박지 말자. 시한을 네. 못 박지 말고 네. 30년, 2030년, 2040년 도민들하고 설득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정말로 정책 이용계를 배제하고 네.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델은 예. 사실은 저는 시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내 있는 행정시도 예. 없애자. 그거는 저 좀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뭐 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 우려되는 거는
과거 도정에서도 계속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뭐 가장 가까운 최근에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진행되다가 중단된 그런 사례겠죠.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 또 제주도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 용역진에서가 이제 도민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군 기초자치단체 또 이 읍면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물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대상을 좀 늘리자. 예, 경청회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여섯 개 모형을 다 이제 묻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너무 노려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도민들이 이미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네.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고요. 뭐 그것은 뭐 그것대로 뭐 진행을 뭐 한다 하면 제가 그걸 어찌 맞겠습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제의 선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또 각기 모델이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소상하게 도민들한테 좀 알려달라. 그 다음에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게 제시되지 않고 무조건 체제만 선택을 하라.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또 특히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요구하는 권한도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상당히 저는 간단치 않을 걸로 봐요. 이게 결국은 법사위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의 교감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선 사실은 도민사회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의 협의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보면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는 그런 예. 얘기가 전해졌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좀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이 오영훈 도정이 출범돼 아까 의장님 잠깐 언급한 이 미래의 비전엔 우주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그린소 또 조금 요즘은 관심이 약간 시들해진 것 같은데 상장 기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정의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지사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이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과를 조기에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짚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1차 산업, 뭐 관광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돌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아는 오영훈 지사님은 아마 꼼꼼하게 잘 챙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한 이제 현실의 문제 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서로 이제 균형 잡힌 가운데 그다음 또 의회와 또 도정이 이제 협치하는 가운데 각종 현안들을 풀어나가길 기대하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씩만 떼서 이렇게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상당히 이전 도정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차 산업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제주도 1차 산업이 작부 체계가 우선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과수원에 축산, 또 수산업, 그다음 월동 채소 위주의 이제 밭작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후변화는 계속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수원이 같은 경우도 남해안 지역에 이제 감귤류가 이제 상당히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로운 아열대 작물들을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시설 투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요 역시 좀 지지부진하고요. 네. 월동 채소를 유지해 밭작물 같은 경우는 수급 조절 때문에 뭐 해마다 뭐 산지 폐기를 비롯해서 어떤 그 가격 안정화에 도정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해마다 뭐 거의 뭐 근 한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우리가 이 생산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월동 채소를 재배하지 않는 토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어떤 그 고민과 계획과 재정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일손 문제입니다. 일손 문제가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질 못하다 보니까 농촌 인력 임금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공공형 이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난번 강원도 홍천을 방문을 해서 그 성공 사례를 보고도 왔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한 7, 8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 1,500명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는 15,000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육지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이 열기 때문에 거의 하절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에서 인력이 와서 작업이 가능한데, 제주는 월동 채소류는 필리핀에서 오면 얼어 죽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시야를 이제 몽골이라든가 뭐 중앙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기거할 숙소가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동부 서부 두 개라도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또 어려운 게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무를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이제 비날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을 작업을 못해요. 하우스 시설 재배하는 데는 그냥 월급식으로 내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밭작물 같은 월동 채소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농협에서 고용을 해서 월급 형태로 임금을 이제 내쳐주고, 농가에는 이제 농협에서 파견을 하는 형식의 정말 그 제주형 공공근로자 운영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아직은 좀 지지분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관광 분야.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착시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오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는 채워지지 않는. 근데 이제 원래는 관광객까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뭐 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항공편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면서 항공 좌석이 또 줄었고, 또 그에 따른 상당히 뭐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명원까지 뒤집어 쓰면서 제주도 관광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그럼 타개책이 있느냐? 타개책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전에는 어떤 관광 정책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의자님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관광객 총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우선 줄어든 건 맞습니다. 뭐 지금 상반기 7월 말까지 해서 전년 대비 한 거의 한 60만 정도 줄었다고 보는 것이고, 휴가철만 하더라도 한 30만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게 전부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너도나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외국 여행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이면 다행인데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에는 항공난이 있고요. 네. 항공 좌석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좌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항공 요금이 비싸져 버렸어요. 특히 최근에 뭐 엄청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고 나면 거기에 이제 갇혀본 소득을 가지고 여행에 얼마를 쓸 것인지 계획을 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 요금이 비싸 버리면 제주도 가서 2박 3일 가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 70만 원을 내가 소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항공 요금이 비싸 버리면 상대적으로 여기 와서 뭡니까? 신라면 사 먹어야 될 걸 사발면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여행객이 외국으로 나가면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제주로 찾아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개별 관광객은 상당수 지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 관광객이 아직도 이제 풀리질 않아서 오영훈 주사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중국 출장 갔을 때마다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마 조만간 조금은 이제 풀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하고의 관계는 언제나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관광시장 다변화, 동남아 쪽으로 특히 이제 신흥 주요 시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이 동남아권 관광 수요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런 노력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걸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방안도 찾아야 되겠고 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에 이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한 지원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부족하지만 앞으로 뭐 의회도 마찬가지 또 집행부에도 어떤 분야에 이 복지 분야는 관심과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뭡니까 이게 제주도가 양적 성장을 했지만 부의 편중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고요. 이게 네. 무슨 우리가 흔히 뭐 장애인, 뭐 어린이, 어르신에 대한 뭐 돌봄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네. 어쨌든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나 우선 당면한 것은 가장 급한 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어르신, 뭐 아이들 또 이제 장애인인데 저는 특히나 이제 장애인 복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사랑의 집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장애인 생활 시설이 이제 여러 가지 학대 행위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폐원을 하게 됐는데 폐원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 폐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폐원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다행히 지금 일부 좀 봉합 수순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대 네.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여쭤봐야 될 질문이 많은데 네.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도민 여러분 어느새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부 도의원의 일탈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기 일전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45번의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철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일탈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윤리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이 심기 일전에서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12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